얼마 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최종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지상과 우주 방산에 이어 해양 방산까지 결합하게 돼 육해공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 방위 산업의 메카인 경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영민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한화그룹이 해양 방산의 강자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배경에 방산 분야 집중 전략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대대적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우조선은 국내 최초로 3,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 두 척을 건조한 데 이어 최근 5년 동안 구축함과 호위함 등 20척 넘게 건조하며 특수선 부분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보고 3 잠수함 3척에 대한 추가 기본 설계 착수했는데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인수 이후 가장 먼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대우조선의 양산 경험과 함정과 잠수함 전투 체계를 개발해 온 한화 기술력을 합쳐 2조 원대 3만 톤급 경항공모함 사업에 뛰어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군에 관련된 방위 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해군 방위 산업에 관련된 어떤 인력 양성도 활발해질 수 있고요. 수주가 성사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만 35조 8천억 원. 특히 일자리 7만 1,500여 개,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효과 각 3조 원등 경남의 역대급 경제 효과가 예측됩니다. 여기에 호주 정부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3,000톤급 잠수함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한화는 이미 창원에 있는 지상과 우주 방산 계열사를 통합해 육성하기로 한데 이어 해양 방산까지 인수하면 국내 최초로 육해공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돼 미국처럼 방산 시스템을 수출해 육해공 무기를 함께 팔수 있어 지역의 방산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다른 회사가 모여서 있었던 것도 하나의 클러스터지만 하나 회사가 뭐 주도했을 때 나오는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화는 경남을 중심으로 미래 방산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한 만큼 지역의 인력 충원도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특수선 부분과 진해 해군 인프라를 접목하면 함정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경남이 방산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